B 플랫 메이저 스케일을 계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메이저 스케일은 3, 4, 7, 8도를 반음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네, 잠시 후에 정답 화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정지하고 네, 계산을 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B 플랫 메이저 스케일의 정답은 B 플랫 C, D, E 플랫 F, G, A, B 플랫이 되겠습니다. 조표에는 B 플랫과 E 플랫이 생겨나므로 플랫이 두 개가 붙습니다. 왼쪽에 조표를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플랫이고요. 여기도 플랫인 거죠. 네, 그래서 실제 연주할 때 미는 반음 떨어뜨리고 시도 반음 떨어뜨려서 연주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에도 한번 살펴보면 시작점 자체가 B 플랫이기 때문에 B, 네, 그다음 여기가 B가 되고요. 여기가 C죠? B 플랫이랑 C가 이제 B 플랫부터 하나 둘이니까 온음 관계를 만들었고요. 당연히 C, D는 온음. 그다음에 원래 D하고 E는 온음이어야 되는데 E를 플랫시켰죠. 왜요? 3도와 4도는 반음이어야 하므로. 그래서 여기 자리가 E여야 하는데 EF가 원래 반음이지만 E 플랫을 만들었기 때문에 E와 F는 온음이 되었습니다. 당연히 FG는 온음이고요. GF도 GA죠. GA도 온음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A와 B가 아닌 B 플랫이기 때문에 B를 플랫시켜서 A와 B 플랫이 반음이 되므로 이러한 정답의 결과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B 플랫 메이저 스케일은 아, B 플랫과 E 플랫에 플랫이 붙는구나. 네, B와 E에 플랫이 붙는구나. 이렇게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